자, 로그하우스 최대 최소. 자, 봅시다. 로그함수는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요. 지수함수의 역함수 관계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면 로그함수하고 지수함수하고 외우는 게 간단합니다. 지수함수의 A가 미시 A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고 했어요. 맞죠? 맞니? 그러면 로그함수도 미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외웠지. 자, 봅니다. 그러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잘 봐. X의 값이 클수록 최대값을 가집니다. 맞죠? X의 값이 작을수록 최소값을 가져요. A가 0하고 1 사이 숫자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X의 값이 클수록 최소가 됩니다. 맞죠? Y의 값이, 저 X의 값이 작을수록 최대가 되고요. 근형입니다. 그리고 Y는 미슬 A로 하는 로그 FX라고 되어 있는데 A가 1보다 크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FX가 숫자가 아닌 또는 문자 X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죠. 맞지? 이해됩니까? 흔히 얘기하는 최대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어떠한 함수 형태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A가 1보다 큰 경우와 A가 0하고 1 사이인 경우인데 어차피 내가 이거를 잠시 T라고 치환해버린다면 T라고 치환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미시 A면 증가함수예요. 맞죠? 맞니? 증가함수인데 얘는 X가 아닌 T축이죠. T축. T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노액입니다. 그래서 T가 커질수록 전체 값도 커집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 나왔던 말하고 똑같아요. 증가함수라는 거죠. 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y 값도 작아집니다. 이 말이에요. 맞니? 자, 그럼 다시 a가 0하고 1 사이일 경우는 얘는 저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일 때는요, 진수, 그러니까 내가 지금 t로 잡아놨죠.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t 값이 작아질수록 y 값은 크고 t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작아요. 그래서 반대에 대한 개념입니다. 맞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식만 조금만 잡아서 나가면 됩니다. 일단 항상 로그 함수는 뭐를? 밑을 잘 판단해야 되죠. 밑이 지금 2예요. 밑이 2라는 말은 증가함수입니다. 맞죠? 자, 증가함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가 6일 때와 x가 4일 때 이런 식으로 달라지겠죠. 결론, x가 4일 때 무슨 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가지고 x가 6일 때 뭘 간다? 최대값을 가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x에 40을 하면 얼마 돼요? 진수가 2입니다. 밑이 2인데 진수가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1이죠. 그 다음에 얘가 6쯤을 하면요, 밑이 4, 저 진수가 4가 돼요. 맞죠? 2의 제곱이니까 2 나가면 어떻게 돼요? 2. 자, 그런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요, 어차피 2만큼 떨어진 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전체 값, 이 값이 중요한 거죠. 이 값에서 마지막에 2만 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로그 함수의 밑이 3분의 1이야. 맞니? 밑이 3분의 1이란 말은 얘는 지금 무슨 함수이다? 감소함수. 자, 그때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2부터 8까지이다. 따라서 2일 때가 뭐가 나오고요? 최대값이 나오고 8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자, 20으로 넣어봅시다. 2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진수가 얼마 됩니까? 이거 3 되죠? 맞지? 3은 3의 마이너스 1승이 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이게 3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얘는 얼마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부터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8 집어넣읍시다. 8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진수 9 되죠? 9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따라서 얘 나가면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부터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Y는 밑을 2로 하는 로그가 나왔는데요. 자, 로그식 자체에서는 뭐 간단하게 나왔는데 밑이 2니까 진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으로 나왔어요. 2차 함수란 말이지.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최대 또는 최소 하나만 나옵니다. 맞아요? 맞니? 최대 또는 최소 하나만 나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문제에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놈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y의 값도 어떻게 된다? 덩달아 커집니다. 맞죠?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진수가 커질수록 전체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 값의 최소값 물었다. 그러면 이 값이 작아야지 이 전체 값도 작아진다는 말이고요. 그럼 내가 이 값이 작아지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면 되죠. 그럼 내가 이걸 잠시 t로 놓을게요. 그러면 t는 x^-4x 플러스 6이고 이때 t의 최소값을 알아야 돼요. 맞니?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버리면 x-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얘는 지금 2,2예요. 아, 이 말은 x가 언제일 때? 2일 때 최소값 얼마 나온다? t는 2가 나옵니다. 맞니? x가 2일 때 이 값, t의 값이 2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얘가 가장 작을 때 이 전체 y의 값이 가장 낮게 나온다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제 이게 2라고요. 맞니? 그러면 밑이 2인 로그 2이기 때문에 그때 y의 값은 얼마 돼야 돼요? 1 되겠죠. 당연히 얘도 뭐가 돼요? 최소가 됩니다. 문제에서 내가 왜 이렇게 적어주냐면 일반적으로 풀 때 x에서 최소값 b야. 이건 y값이죠. 맞지? 정리할 때 치환해가지고 t가 2일 때 y는 1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둘 다 2니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두 말이죠. 맞죠? 치환한 거 까먹고 이거일 때 이거다 하면 다 틀립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했었죠. 치환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푼다? 그 전에 있는 거 x값 구해놓고 푼다. 그래서 얘는 뭐 2일 때 1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얼마 돼야 돼요? 3 됩니까? 3? 몇 쪽이? 103쪽. 되겠어요. 간단한 거 빨리 끝납시다. 그 다음 11번 뭡니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1까지예요. 자, 원래 이차함수는 최소나 최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합니다. 근데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나와버리면 이차함수도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와 최대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똑같이 이놈 자체의 값을 내가 구해보자는 거죠. 맞지? 자, 요놈부터 구하면 내가 이걸 잠깐 t라 놓을게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7입니다. 자, 요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고 플러스 2x 되고 뒤에 플러스 1 필요하고 다시 마이너스 1 해주고 플러스 7이죠. 맞니? 자, 완전제곱식 만들어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이거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이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 봅시다. 지금 밑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밑이 2분의 1이면 진수가 최대일 때 y의 값은 최소가 됩니다. 맞죠?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내가 요때 이 값, 그러니까 진수가 t니까 t의 값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을 때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제한한 범위 안에서만 찾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는 한 이 정도 있겠네. 맞죠? 마이너스 1, 0, 1 뭐 이 정도의 x가 1이 있겠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요 요 부분만 해당하면 돼요. 맞니? 요 부분만 보라 이 말이죠. 그럼 이쪽 부분은 내가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맞지? 자, 이쪽도 마찬가지 생략.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야?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얼마? t는 8 나옵니다. 맞아요? 자, 최소는 여기겠죠? 자, x가 뭘 때? 1일 때 최소값 t는 얼마 돼야 돼요? 자, 이거 어디? 뭐 아무 데나 집어넣지. 1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2죠? 제곱 앞에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4죠. 맞니? 자, 결론 다시 원상태로 돌려버리면 문제에서 y, bc 얼마인? 2분의 1인 로그 t거든요, 지금? 맞지? 자, 그러면 t가 커질 때 y는 작아지니까 얘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요 식을 바로 정리하면 얘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t가 8이면 어떻게 된다? 얼마 돼요? 일단 t가 8이면 값 자체는 얼마 나옵니까? 8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죠. 역수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와요. 맞네? 마이너스 3 나오죠. 그 다음에 이때 y는요? 4, 이게 4면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죠? 당연히 최대는 누구예요? 얘겠죠?
맞니? 얘는요? 최소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결론. 아, 지금 이 내용이죠. 이게 감소함수니까 얘가 t가 최대일 때는 y 값은 최소가 되고 t가 최소일 때는 맞죠? y의 값은 최대가 됩니다. 문제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적은 요 두 마리가 답이 되겠죠. 됩니까? 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기본 내용만 좀 알아놓으면 이쪽은 어렵진 않아요. 알겠지? 당연히 뭐 뒤에 나오는 방정식이나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이제 무조건 치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거, 쌤 진수를요, 치환 안 해서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치환 안 하면 너가 식을 정리할 수가 없죠. 왜? 로그 함수라는 거는 y는 미스 얼마로 하는 로그 얼마 딱 이걸로 딱 끝나면 너가 쉽게 푸는데 그런 놈들이 더하기 빼기가 나오면 우리가 로그 함수를 여러 개 그린다면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반복되는 유형은 치환해서 푸는 거죠. 자, 해봅시다. 1번은 치환할 것부터 찾아야 되죠. 일단 미스 3으로 하는 로그 x를 내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y는 t제곱 그 다음에 자, 얘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앞으로 나갑니다.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3입니다. 맞니? 자, 그 다음 내가 얘기했어. 치환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건 누구다? 범위. 치환을 써버리면 무조건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범위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x에 3 집어넣으면 t값 얼마 돼요? 1 되죠. x에 9 집어넣으면 t값 얼마 돼요? 2 됩니다. 맞죠? 3의 제곱이니까. 맞니?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커질수록 t값도 커지겠죠. 왜? 증가함수니까. 맞니? 그래서 이 범위가 어떻게 된다?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로 바뀌어버려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치환을 해버리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결론! 자, 얘만 정리합시다. y는 t-1의 제곱 플러스 2죠. 맞지? 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다? 아래로 볼록이고 이놈의 좌표가 1,2이다. 쌤. 잘못했어요? 네. 어디요? 2의 18점. 3이 아니라 2. 미안합니다. 여기 2입니까? 네. 그럼 여기 1이네요. 그럼 알고는 상관없죠? 맞죠? 자, 이렇게 됐다. 한번 다 맞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문제에서 최대와 최소를 묻는데 어차피 범위가 주어졌어. x가 얼마일 때? 1일 때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x가 난다. 미안. t가 1일 때와 t가 2일 때. 그러면 t가 1일 때는 1 나왔고 t가 2일 때는 얼마 나왔죠? 2,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됩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 문제로 따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얼마 나오고요? 2이고요.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 얘는요. 자, 식 요거 조금 귀찮으니까 내가 정리부터 할게요. 얘는 리스를 2분의 1로 하는 로그 x랑 곱하기. 자, 두 번째가 정리합니다. 자, 진수 자리에 나눗셈이 나오면 빼기로 바뀌죠. 진수를 저 로그로 떨어뜨리면. 그럼 얘는 미스를 뭐로 하는? 2분의 1로 하는 로그 4 빼기 미스를 2분의 1로 하는 로그 x가 돼요. 됩니까? 자, 요게 y란 말이죠. 그럼 결론 또 치환해서 풀어야 되겠네. 이때 미스를 2분의 1에 1로 하는 로그 x를 내가 뭐로 한다면? t로 한다면 식은 이렇게 바뀌어요. y는 요거 t죠. 맞죠? 자, 얘 정리해봅시다. 4는 2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역수의 제곱이죠. 그럼 2에 마이너스 2제곱입니까?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되죠? 따라옵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2되고 마이너스 t돼요. 결론적으로 풀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말이고 이거 완전제곱씩 만듭시다. 묶어내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그럼 얘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됩니까? 얘는 지금 뭔데요? 1,1이죠? 마이너스 1,2죠. 됐나? 자, 그 다음
내가 얘기했다. 치환이라는 걸 썼어. 치환을 쓰면 우리 뭘 써야 돼? 범위. 자, 얘는 잘 봐라. 얘는 감수함수지. 맞지? 그러면 2를 집어넣어야 t값이 작게 나옵니다. 맞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됩니까? 이해돼요?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예요. 그 다음에 4분의 1 집어넣어서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2로 나오죠. 결론, 지금 문제에서 나온 t에 대한 식은, 여기 나온 이 t에 대한 식은 이 범위를 따라가는 거고, 결론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 돼야 되고 1이 될 거고 최소값은 여기에 2 집어넣은 값이겠죠. 맞지?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마이너스 8 나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자, 로그 자체의 문제는요, 증가함수인지 감수함수인지 판단만 해준다면 난이도 자체가 높게 나올 게 없어요.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흔히 얘기하는 수투, 너가 배우는 과목으로 따지면 수투 내용은요 또 할만해요. 수투가 쉽다고 합니다. 수투가 수원보다 쉬워요. 당연히 애들 말로는 나는 수원이 더 쉽고. 자, 수원 자체는 지수로고 상가감수, 함수 개념 갖고 많이 나와요. 당연히 지금 배웠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수원이라는 책은 뒤쪽에 수열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수열이 조금 귀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수열이 가장 어렵다고 쌤은 느끼고, 이 책에서 지수로고 상가감수는 순서대로 점점 어려워진다 보면 돼요. 책 순서대로. 지수 쉽고, 로그. 로그가 이 꼬불랑 글씨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더라고. 일단은 지수, 로그, 그 다음에 상가감수, 그 다음에 수열인데 책 순서대로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지금 1단원의 지수 로그 파트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어렵다 느끼면 뭐 어떡하겠어, 그냥 해야죠. 방법 없죠. 지금 문제에서 잘 보세요. 얘들의 최소값 구하라고 나왔어요. 자, 일반적인 최소값 구하려고 하면 이 값하고 이 값하고의 치환되는 공통 부분을 찾은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겠지. 맞죠? 근데 얘는 지금 당장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맞나? 이제 뭐 어떻게 한다? 일단 더하기 나왔으니까 애들끼리 뭐 할 수는 있다, 곱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가져야 되죠. 그러면 미스를 뭘로 갑시다? 3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거 곱합시다. 곱합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나와요? 4 나옵니까? 상수부터 정리하려고 얘랑 얘랑 곱하면 1. 따라서 상수 5 나옵니다. 자, 5 하나 일단 치고, 자, x 정리합시다. 요거 두 개 정리하면요, 2xy. 그 다음 요렇게 정리하면요, xy분의 2 더하기 얼마? 5. 이렇게 되죠. 이거의 뭘 구하래요? 최소를 구하래요. 자,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거, 얘는 지금 증가함수예요. 3이니까 증가함수가 가장 작아지려면 진수의 값도 가장 작을 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라는 말은 2xy 플러스 xy분의 2 플러스 5의 뭘 구하는 거와 똑같다. 지금 최소를 구하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의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산술기가 써야 되겠죠. 왜?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도 또 양수라고까지 알려줬어. 양수 조건이 있어야 산술기가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 산술기가 씁시다. 얘는, 자, 5는 나중에 플러스 적어주고 2 루트에 얘들들이 곱한 거죠. 맞지? 일단 적어줄게요. 2xy 곱하기 xy분의 2 그리고 플러스 5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 풀면 요거 아래 얼마 돼요? 루트 4죠? 그럼 이거 곱하면 4 나오죠? 더하기 5니까 얼마 돼요? 9. 맞니? 그래서 이놈의 최소값이 얼마다? 9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최소값이 9래.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 9일 때 최소고, 얘의 최소는요, 얘가 가장 작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9가 되겠죠. 맞지? 그래서 결론,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가 되겠죠. 진수가 밑의 제곱이니까 답은 2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X는
1부터 100까지로 나와 있는 정의역으로 문제를 정리합니다. 식 자체가 조금 꼬여있죠? 맞죠? 자, 얘 어떻게 풀까요? 우리 정리할 때. 얘 어떻게 풀까요? 지수함수긴 한데 형태가 좀 더러워. 맞지? 밑도 x가 있고 지수도 x가 있어. 그럼 우린 지수함수의 형태처럼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형태였다면 지수에만 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맞지? 근데 얘는 밑에도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그의 성질로 풀어요. 자, 어떻게 하냐? 봐봐. 위에 있는 애를 내려버리면 되죠. 자, 내립시다. 이거 내리면 어떻게 돼요? 밑을 뭘로 가지게 하면? 자, 내가 지금 내릴 거야. 맞지? 밑을 뭘로 가지게 내릴까요? 로그 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거 양변을 로그 치한다고. 양변을 로그 치하면, 자, 밑은 내가 잠깐 피워뒀어요. 잠깐 피워뒀다. y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잖아. 내려올수록.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잘 봐라. 요 자리가 지금 뭔지를 내가 몰라. 이건 내 마음대로 둘 수 있잖아. 맞지? 내 마음대로 취할 거니까. 근데 잘 봐. 얘 내려오고 난 뒤에 안 몰라요. 얘를 내려놓으면 밑을 뭘로 가지는지는 몰라도 얘는 얘는 얼마 돼요? 2 플러스 이렇게 됩니까? 그러고 뒤에 얼마 붙어요?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요 밑에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별 모양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안 적었어요. 왜 안 적었냐 하면 이왕 계산할 거면 얘랑 얘랑 모양이 같으면 좋죠. 근데 얘는 지금 밑이 지금 얼마야? 10이죠. 상향호구잖아. 그러니까 나도 지금 뭘로 취해버리겠다? 10으로 취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얘가 만약에 2였어요 그럼 얘들도 전부 다 뭘로 취해주는 게 유리하다? 2로 취해주는 게 유리하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풉시다. 내가 식 자체, 이 왼쪽은 잠깐 놔둡시다. 오른쪽 식 자체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로그 x라는 게 지금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로그 x를 뭘로 하는 게 좋아요? 치환하는 게 좋겠죠. 상로그입니다. 로그 x를 t로 치환해버렸어요. 자,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범위도 구해야 됩니다. 맞니? 로그 x를 자 본다. 로그 x를 t로 치환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x가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1 집어넣으면 x 얼마 돼야 돼요? 아니 미안. x 1 집어넣으면 t 얼마 돼야 돼요? 0이죠, 0? 맞니? 10에 0제곱이 1이니까. 자, 그래서 아 이걸로 인해서 범위공학계 그냥 바로 좀 씁니다. x에 1 집어넣으면 뭐다? 0입니다. x에 100 집어넣으면 얼마다? 2입니다. 아, 요소까지 하고 꼭 벗어야 되겠다. 터보가 막 10기가 올라. 자, t가 0부터 2까지 범위 찾았어요. 그 다음 10 바꿉니다. 얘는 밑을 뭐로 하는? 10으로 하는 로그 y죠. 상용 로그.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t 곱하기 t입니다. 결론적으로 얘 잠깐 놔두고 얘는 t제곱 플러스 2t가 돼요. 맞죠? 근데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 봐봐. 얘는 y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있어. 맞죠? 봐봐. y의 최소와 최대를 구하는데 얘는 밑이 지금 1보다 크거든. 그 y가 커질라 그러면 나온 전체 값도 커지면 되지. 아까 우리 했던 거와 똑같아. 진수가 커지면 전체 덩어리가 커집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되지. 전체가 커져면 진수가 커지겠지. 맞지? 그 얘기로 가는 거야. 그럼 얘가 최대일 때가 얼마인지 안다면 그때 y값도 나오겠죠. 최대로. 얘가 최소의 값이 나온다면 그때 y값도 최소로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내가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겠다 이 말이야. 자, 얘는 풀면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꼭 좀 해놓게 되겠죠. 맞니? 범위는요? t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죠. 그러면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여기 0 집어넣으면 0. 예, 0,0입니다.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8 나옵니까? 맞죠? 그럼 다시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고 8이고 이때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럼 내가 10만 정리할게요.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 y는 최대일 때가 8이 나옵니다. 또는 상용 로그 y는 최소일 때가 0이 나옵니다. 이 말이잖아. 그럼 이때 y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때 y는 얼마입니까? y는 10의 8제곱이가 맞아요. 이때 y는 얼마 돼요? 10의 0제곱이죠. 맞지? 이걸 부분에 뭐라 부르고? 1이라 부른대요. 됐니? 그럼 이거와 답을 뭐 최대 최소만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답 이것만 적어주면 되죠. 시간을 좀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14번 지수의 로그에 대한 식이 나와버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본다. 지수의 로그에 대한 식이 나와버렸는데 만약에 밑이 숫자야 그러면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 맞지? 근데 로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로그에 대한 식이 나오고 또는 미수의 문자까지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얘를 어떻게든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거든. 맞죠? 그래서 양변에 뭘 취한다? 로그를 취한다. 이 생각은 가져야 되고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하더라도 이때 이 내려온 형태와 내가 만들어진 지금 로그를 취했으니까 또 밑에 로그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 로그의 반복 그러니까 규칙이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덩어리가 돼야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때 밑은 내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가 2였다면 얘도 뭐가 될 거고 2로 취해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얘는 10이었기 때문에 나도 10으로 취한 것 뿐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된다. 문제 난이도는 뭐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리만 좀 해본다면 할만하다.